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이 수사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해찬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해찬이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 양평 간 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발언이 방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발언 내용을 쇼츠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가짜뉴스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찬의 눈물 콧물 쏙 빼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지금 민주당이 국정농단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을 하겠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합당하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느냐며 되레 정동균 전 양평군수 아내가 고속도로 원안 종점 인근의 땅 250여 평을 구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시 이 정동균 전 군수 현직으로서 사업 진행 상황을 아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도둑질의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적반하장이 되어서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정치 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민주당의 비리가 나와서 낭패를 보기 전에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정쟁 시도를 멈추고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드는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도 고속도로 노선은 경제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노선 인근에 유력 정치인 땅이 있는지 언론인이나 공무원 땅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할 경우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도 고속도로는 단 1m도 건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 인간들이 원한대로를 외치는 게 지들 이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박대출 의장은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부근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이 잇따라 발견된 데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기 이전에 자당 소속 양평군수 국무총리 청와대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리 가면 군수 땅, 이리 가면 국무총리 땅, 요리 가면 비서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양평에서는 민주 땅인가 민주당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이재명이가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쪽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만 커진다며 민주당 특혜 의혹이 제기하는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 맡긴 민간 요격의 결과임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민주당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까지 꾸려가면서 주장하는 양서면 종점 원안 강한 아들목 신설하는 한마디로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 대출 의장은 2017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유영민 전 실장과 자녀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부인만 양평군 옥천면의 주소지를 따로 두고 있었다며 2018년 12월 말 유영민 전 실장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땅 바로 옆일지를 1억 3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영민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6월 부인 명의의 땅 일부를 장녀에게 쪼개기 증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L자로 휘더라도 종점을 원한 양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땅값 올리기 아닌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도 없이 땅 보유만으로 특혜니 국정농단이니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또 자살골을 넣은 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땅값만 오르면 된다는 말인가라며 노선 결정과 관계없이 민주당 게이트 의혹의 진상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윤재욱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있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연일 비난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순신 장군까지 끌어들였다고 하면서 경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려진 백드롭을 내걸고 최고위를 열었다.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지 오염 처리수와 임진왜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해류와 날씨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으로 전술을 펼친 분이 이순신 장군이라며 과학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정리학적인 계산과 증오만으로 국민을 혼란과 공포에 몰아넣으려 애쓰는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반일 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경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라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간 쇄국주의자들과 흡사하다며 어제 부산역 광장에서는 많은 어민들이 뜨거운 돌바닥 위에 큰절까지 하며 우리 수산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외쳤다. 민주당도 눈과 귀가 있다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우물한 개구리 사당 행태를 그만두고 수권 능력을 갖춘 글로벌 공당의 길로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항의하겠다며 방일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기시다 총리도 없는 총릉이 관저 앞을 찾아가서 시위하고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과 맹목적 반의의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제사회에 전해졌는데 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어서 또 한 건의 국제망신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자세로 중국 원정 시위를 했다면 북핵도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